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연습 시간을 좀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연습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뭔가 몸이 무겁거나 좀할 때가 있어서 연습을 좀 꾸준히 하는 편이고요. 오늘은 저희 연습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가볍게 52도 웨지를 잡고 그냥 어프로치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7번 아이언. 그 다음으로는 드라이버를 가볍게 쳐볼게요. 나의 모습을 모니터링 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제가 웨지샷부터 아이언샷, 8번 아이언, 7번 아이언, 드라이버까지 순서대로 쳐봤는데요. 공통점을 혹시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클럽은 동일하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볼의 위치만 다르고요. 전체적으로 들어서서 생각하는 루틴이나 힘이 들어가는 근육의 위치, 포인트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어드레스를 이렇게 쓰셔서 주의하는 점이 몸이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서지 않는지, 우측으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 나진 않는지 좀 많이 체크하는 편이고요. 똑바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이 똑바로라는 기준은 저는 왼쪽 눈, 왼쪽 볼, 왼쪽 팔, 왼쪽 샤프트, 왼쪽 허벅지, 이 기준을 바로잡는 것을 저는 똑바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틸트를 주면서 이런 느낌을 주는 느낌이 아니라 왼쪽의 기준을 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서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으로 서주시는 느낌이 저는 여기서 조금 힘을 좀 얻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 자세를 하고 계시면 뭔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조금 저는 스스로 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뭔가 이렇게 풀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은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더라? 라는 생각이 문득 가끔 저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똑바로 들어서서 왼쪽의 힘은 오히려 조금 낮춘다는 느낌을 주고 왼발은 좀더 눌러주시고 샤프트, 왼쪽 볼, 왼쪽 어깨, 왼쪽 다리의 기준으로 항상 이렇게 쓴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그냥 오른쪽 팔은 그냥 편안하게 옆으로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뭔가 밑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옆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좀 잡으려고 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의 어드레스의 힘의 정도는 왼쪽 기둥에서부터 어깨는 수평의 느낌이 나고요. 왼쪽 다리에서부터 오른쪽 힙까지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힘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쓰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왼쪽에 힙을 먼저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어깨. 순서대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어드레스를 추구하는 편이고요. 어드레스를 이렇게 썼으면 왼쪽에 힘을 살짝 그냥 약간 텐션감을 잡고 시동을 살짝 이렇게 걸다 보면은 어깨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다리 잡고 어깨 출발해서 살짝 왼팔 올려볼까 하면 한 번에 올라가시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대로 시동을 좀 발바닥 무릎 허벅지에서부터 살짝 만들어 주시고 어깨 등짝을 먼저 밀어서 한 번에. 요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올라가는 백스윙을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내려지는 게 편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뭐 힙을 써야 되고 발을 눌러야 되고 끌고 내려와야 되는 동작들을 생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어드레스 각도예요. 똑바로 들어서서 힙을 반듯하게 잡아주시고 어깨를 많이 떨구지 않은 상태에서 살짝 왼쪽 어깨를 떨어뜨려서 왼쪽 쇄골에 하는 느낌으로 긴장감을 이쪽에다 주시고 어드레스를 쓰실 거고 이런 느낌으로 해주셔야 출발 자체가 이렇게 오른손이 없는 상태로도 출발을 해도 힘이 아무리 없는 분들이라고 해도 버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손으로 드는 동작이 아니라 몸의 반동력을 만들어서 출발이 된 동작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출발해서 그대로 왼쪽 어깨만 쭉 밀어준다는 느낌을 주시면 백스윙 탑까지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느낌이 나실 수가 있고 왼팔에 이렇게 뻗어짐이 있는 상태로 올라가시면서 오른손에 할 일은 왼팔이 오른손에 기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포지션이에요. 이렇게 오른손은 같이 이렇게 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왼손이 기댈 곳을 만들어준다 라는 이 탑의 위치를 만들어주셔야지 빵 하고 내렸을 때 힘의 전달을 황 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클럽을 이런 원심력이 없는 상태로 들고 올라가서 좋은 궤도를 만들어 봤자 힘의 전달력이 손이나 다른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샤프트에서 이게 양짱양짱 하는 그런 전달력을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골반 어깨 샤프트라는 순서를 만들어서 탑에서는 왼팔은 오른손한테 다가가서 좀 도와줘라는 백스윙 탑을 만들어 주시고 도움을 받아서 다운스윙은 어깨 회전 허벅지 어깨 회전 해주셔서 백스윙 하고 가슴 턴 이런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뭔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오른쪽에 텐션감만 좀 준다라는 느낌으로 좀 저는 스윙을 하는 편이에요. 이 내용을 저는 드라이버 아이언 웨지까지도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이 어드레스 루틴도 공의 위치만 다를 뿐이지 저의 감각적인 루틴은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텐션을 잡고 이런 느낌으로 왼쪽에 기둥을 잘 만들어 놓고 오른쪽에 엉덩이 힘까지 같이 기역자로 기억을 해주셔서 왼쪽 기둥, 오른쪽 힙까지 힘이 들어갈 수 있게 단단히 잘 잡아주시고 어깨는 수평으로 평행하게 만들어주시고 출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치다 보면은 뭔가 오른쪽에 집중을 하게 돼요. 내 몸을 기준 삼아서 어드레스의 30%의 집중도가 있고 올라가면서 50%의 집중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오른쪽 구간에서 올라가고 내려오고의 구간에서 벌써 80%의 집중도가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나머지는 알아서 나머지 20%는 알아서 생기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드레스의 신중도, 집중도는 어드레스 30% 텐션감 잘 잡고 볼의 위치 잘 잡고 잘 서주셨다면 순서를 지켜서 골반 어깨 샤프트 골반 어깨 샤프트 해서 백스윙 탑에서는 오른손 도와줘 해주시고 어깨 회전 골반 어깨 샤프트 다운스윙 골반 어깨 샤프트 다운스윙 하다 보면 바람 소리가 이렇게 오른쪽 귀에서부터 들리게 될 거예요. 샤프트의 느낌이. 그래서 왼쪽 발을 어드레스 때부터 좀 이렇게 좀 버텨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도 쉽게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갔다가 오른쪽 공간을 이렇게 여유 있게 오른쪽 공간을 만들어주고 다운스윙은 상체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느낌으로 뒤에서 치고 친다라는 느낌까지도 만드실 수가 있고 이런 느낌이 있으셔야 훅 나는 것을 좀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훅 나는 분들의 대부분 한 80% 이상이 잘 올라가더라도 조금만 고개가 튀어나간다든지 무릎이 튀어나간다든지 힘의 전달이 왼쪽으로 체중이 된다든지 체중 이동이 된다든지 했을 때
훅 날 수 있는 확률이 오히려 슬라이스 나는 분들보다 왼쪽으로 훅이 나는 분들의 경우가 아주 미세하게 많아요. 슬라이스 대부분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슬라이스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슬라이스 나는 이유는 되게 한정돼 있거든요. 한정돼 있지만 훅이 나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해요. 이 한 끗 차이에서 훅이 날 수 있다라는 점 꼭 체크해 주시고 훅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오른쪽에 공간을 만들어서 오른쪽에서 쳐서 왼쪽 공간에서는 오히려 잘라내세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셔야지 힘이 하나 둘 셋 타고 전달을 해주고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10%는 알아서 생기게끔 해주는 스윙의 원리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스윙을 갖고 예를 들어서 하나 둘 힘을 유지한다면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왼쪽으로 힘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이렇게 됐을 때도 훅이 물론 납니다. 네. 그대로 약간 오른쪽에서의 80%의 영향만 줄 수 있도록 어드레스 30%, 백스윙, 다운스윙까지 80%의 영향력을 오른쪽에서 만들어주시고 공 뒤까지만 이렇게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샤프트가 대부분 다 이렇게 휘기 때문에 알아서 공이 맞아줄 거예요. 정말로 드라이버로 설명을 했지만 아이언도 동일하거든요. 7번 아이언도 똑같이 들어섰을 때 공이 치는 가운데 드라이버보다는 가운데에 서 있지만 제가 느끼는 그 루틴은 똑같아요. 왼쪽 다리에 기둥을 잡고 오른쪽 힙까지 기억자를 만들어서 힘을 유지를 해주시고 이런 느낌으로 다리의 텐션감을 잡고 힘을 유지를 해주시고 어깨는 떨어지지 않게 약간 이런 느낌 한 손으로 들었을 때 왼손으로 왼팔로 내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정도의 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힘을 들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어깨를 내리고 하체를 눌러 앉혀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최고를 내려서 으 하는 느낌으로 똑같이 긴장감을 이쪽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그대로 골반 어깨 샤프트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 아이언도 마찬가지로 오른손 도와줘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받쳐지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무게가 가장 좋은 무게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대로 상체 회전 해주면 쿵 하고 샤프트의 전단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지금 약간 드로우가 좀 많이 생겼는데 원래 스타일도 드로우긴 하지만 조금 많이 훅이 걸릴 때는 아 내가 조금 이쪽으로 좀 돌아서서 쳤구나 하고 생각하고 오른쪽을 좀 더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약간 드로우가 나서 약간 오른쪽에 조금 더 텐션감을 좀 남겨놓고 한번 쳐볼게요. 지금은 잘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피니쉬 동작 자체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확 가버리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컨택력이 좋기 때문에 피니쉬도 그냥 그 자리에서 지키게 돼요. 이런 느낌으로. 훅이 날 때는 뭔가 이렇게 덜컥 하는 느낌이 좀 저도 나거든요. 이렇게 52도 웨지를 풀스윙 할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뿌리치는 중앙에서 오른쪽 두더라도 전체적으로 왼쪽이 해야 되는 일은 똑같습니다. 아이언 드라이버처럼 약간 텐션을 이렇게 가져가지 않고요. 저는 약간 왼쪽 어깨를 좀 이렇게 내리고 왼발의 힘을 좀 이렇게 지탱 밀어서 좀 지탱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므로 오른쪽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왼쪽 기둥을 잘 만들고 백스윙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저는 오른손을 좀 이렇게 놓고 백스윙을 하려고도 노력을 많이 해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기서 허벅지 안쪽에서 힘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생길 수 있도록 이런 느낌.
그래서 드라이버는 어떻게 치고 아이언은 어떻게 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똑같지 않나요? 모든 게 똑같이 치셔야죠. 다만 클럽의 길이 때문에 볼의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점,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클럽마다 길이 차이 때문에 볼의 위치가 조금씩만 달라진다라는 점 빼고는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저는 동일하다, 모든 클럽이 동일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윙을 하니까 오히려 되게 간단해지고, 간단해진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다 보니까 필드 나가서 뭔가 불필요한 생각들 때문에 압박이 되지 않고 그냥 자연을 더 느끼게 되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간단하고 단순하게 하지만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실 수 있는 스윙을 하시면서 즐거운 골프가 되시길 바랄게요.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